콩나물 빨간 잡채 한번 해볼게요. 뭐 간단하게 재료 많이 안 넣고 표고버섯 3개 불렸어요. 저는 말려놓은 거 불린 거예요. 말려놓은 거 아닌 것도 하셔도 돼요. 부추 250g. 이 정도면 부추 잡채 아닌가? 부추 잡채. 그래. 자, 250g. 콩나물 200g. 물 200ml. 끓고 넣고 3분에서 5분 3분만 삶으면 돼요. 여기다가 부추 150g만 넣을게요. 쌀이 많다고 다 넣지 말라. 아니, 당면은 200g이라면서 부추가 250g이 말이에요? 아, 부추는 좀 매 안 넣어도 돼요. 몇 분이야? 3분 25초. 네, 다 됐어. 이래가 네 마디. 자, 이제 이래가지고 찬물에다가 샤워 시켜주세요. 찬물 샤워. 그래야 이게 아삭아삭해. 콩나물이. 식용유 세 바퀴 돌려주시고요. 마늘 한 접시. 참기름 한 접시. 소고버섯 한 접시 뿌려주세요. 자, 이제 당면은 3시간 불렸어요. 미지근한 물에. 생당면으로 안 불리고 하시면 그냥 물 붓고 삶아야 돼요. 3시간 너무 길다 싶으면 삶아서 하시면 돼요. 이렇게 꼬들꼬들해지면 끓여요. 다 됐어요. 여기다가 식혀 넣어볼게요. 아, 또 식혀야 돼? 물 꼭 짜주시고요. 3분의 1티스푼. 맛소금 넣으셔도 되고 그냥 자기 소금은 자기 자유, 넣고 싶은 대로 넣으세요. 자, 고춧가루 하나. 이게 이제 밥 반찬으로 먹으면 돼. 참기름 2스푼. 간단하게 뭐 콩나물 가지고 콩나물 잡채 한번 해보세요. 이렇게도 하고 내놓고 됐다. 이제 한번 먹어봐. 그 다 흘리고. 맛있는데? 맛있지?
심심하다. 소금 조금 더 넣자. 소금 한 두 꼬집대. 히말리아 소금. 이게 별로 안 짜더라. 히말리아 소금. 먹어보자. 이거 밥반찬으로 먹어도 돼요. 근데 맛은 그냥 자체야. 고춧가루 맛이 그렇게 막 나고 이러진 않아. 응? 고춧가루 맛이 그렇게 나고 막 그러진 않아. 버터 냄새 하나도 안 나. 그냥 자체 맛이야. 맛있어. 그냥 내가 아는 자체 맛. 고춧가루가 들어가면 느끼한 맛을 잡아줘요. 이게 이제 고춧가루가 매콤하니까. 우리 고춧가루 하나도 안 맵네. 매운 고춧가루 이러면 말틀린데요 아까라. 간단한데 괜찮다. 고기 안 좋아하는 사람은 요리하면 되겠다. 간단하고 좋네요. 당면도 안 삶아도 되고 불려서 하면. 단거 좋아하시는 분은 여기다 단거 더 추가하시면 돼요.